돈은 내가 안 버려도 못 주고 안 버려서 많이 버려도 못 줘. 너희들한테는 끝이야. 내 뭐 좀 미안하지만 내가 만약에 너희들한테 줄 유산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이것만 덩그리 남기고 하더라도 응? 이게 하잘 것 없는 뭐 노트 나부랑이라 될 수 있지만은 에? 잘 찾아보면 보석보다도 더 귀한 것들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잘 간직하라고. 너 두 놈한테 내가 유산으로 물려줄 테니까. 에? 고독하게 싸워온 아버지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 보는 두호 씨와 덕호 씨. 사업이 기울었던 1998년부터 이날까지 장장 17년 세월의 풍파를 이겨낸 아버지다. 성공한 사람들은 만 시간의 법칙을 말한다. 만 시간은 10년이란 숫자를 견뎌야 얻어진다. 남을 기웃거리지 않고 그는 오직 실패투성이에 자신을 믿었다. 그렇게 믿고 쉼 없이 달려오는 동안 얻어진 깨달음. 그것은 단순하다. 참기 힘들었던 건 우선 인간적으로 나도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추출하고 다스리기가 참 어렵잖아요. 사람들한테 모욕당하고 능멸당하고 또 순간적으로 숨어가면 치욕감을 느끼는 거. 그래서 이런 치욕을 받고도 내가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이 나의 힘이 됐어요. 내가 그 사람보다 뭐 더 뛰어나거나 더 높게 되거나 더 많아져가지고 뭐 바람이 막 하고 이런 식의 유치하게 갚지 않고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함으로써 갚는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살았어요. 오늘 가보겠습니다. 또, 그래. 또 오겠습니다. 잘 가라. 네. 자 인마 그래 조심해. 좀 보자. 아, 빨리 하룻밤도 허락되지 않을 만큼 두 아들은 한창 바쁠 때다. 내가 하나 줘야 돼. 연사님에게 자기가 하나 드린다. 연사님에 든다. 둘, 셋. 들어가요, 추운데. 자식 둘이 밝고 건강하니 이만하면 성공한 인생이라 할 만하다. 며칠 후 주말.